제 연애 신조가 손탈 때 네 글자만 생각해요. 뭐요? 손탈 때 아님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님 말고. 그거 좋다. 그럼. 그거 좋다. 아니데 연애하다가 이 세상에 인구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쟤한테 까이면 어때? 아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아님 말고 좋다. 아님 말고 좋죠. 아님 말고 정신으로. 제가 그냥 팁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하도 많이 까여 보니까 바디 심리학 책을 좀 봤어요. 조금의 제스처라든지 모양이라 그런 제스처. 방향이라든지 이걸로 봐서 사람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 벌써 나와요? 알 수 있죠. 그 이게 진짜 있잖아요. 나도 한참 못 만날 때 저런 책 엄청 봤거든. 나도 책 많이 봤네. 오. 자, 첫 번째. 네. 아 진짜요? 오. 저 다음에 같이 막걸리 한잔 해요. 1번. 2번? 아 그러시구나. 아 진짜요? 아, 몇 번인 것 같아요? 무조건 2번. 둘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네. 누가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1번? 어? 원래 노래 딴 거지. 틀렸습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얘가 이제 말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바디잖아요. 아 바디였구나. 바디를 못 봤어. 바디 어디를 보신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그럼 어디를 봤어? 뭘 보신 거죠? 바디를 봐야 되는데. 바디를 봐야 되는데 아니, 어디를 보신 거예요? 지금 대사만 생각해가지고. 아 나 이거 말만 들으면 모르신데. 보통 호감 있는 분들이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아까 그거는 예의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예의상일 수도 있겠다.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몸은 숨길 수 없지. 맞아요. 맞아요. 이 팔짱을 끼는 거는 아, 그렇다. 방어. 아, 방어의 자세? 방어의 자세예요. 그리고 몸이 자꾸 내 앞으로 기운다는 거는 네. 이거는 관심이 있는 거야. 아무리 이빨은 이렇게 여기 뭐 입에 좋은 그렇지. 그건 예의상에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아, 나 진짜 제 스킬인데 네. 2초 스킬 있거든요. 기초 스킬? 2초 스킬. 스킬. 1초, 2초. 2초 만에 그 사람의 혼을 빼놓는 스킬. 아, 이거. 나 이거 나가면 이제. 나 이거 못 써먹는데, 이제. 아, 큰일 났네. 아니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뭔데. 2초 만에 그 사람의 혼을 빼놓는 스킬. 2초 만에. 혼을 빼놓는다고요? 혼을? 사람들 많은 술자리. 술자리 술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실 좀 이렇게 어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티 안 나면서도 그 사람이 혼을 쏙 빼놓는 티 안 나는데 스킬이 있어요. 아 뭐지? 궁금해. 아, 진짜? 내가 이거 그건 진짜. 진짜 배우고 싶은데요. 어. 진짜 간절히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궁금해. 2초만이라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던이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막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아 진짜요? 막 이러면 오히려 좀 더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치 사람들 많은데 이러면. 근데 막 사람들끼리 막 놀고 있어. 막 이게 그래. 그렇지.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그렇지. 저렇게. 저런 자리가 많죠. 그래. 자, 이제 느껴져. 느껴져. 느껴진다. 응? 바라봤어. 어, 그치, 봤다. 눈치챘다. 아, 그렇지. 내가 먼저 스타를 딱 빼는 거야, 먼저. 웃으면서. 솔직히 혼 빠졌어 안 빠졌어요? 아 진짜 순간 계속 바라보게 되네. 그래요. 맡긴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게 그거 진짜 그게 되네. 뭐지? 이거 솔직히 근데 기대가 딱 두 쪽 나요. 저건 뭐지? 저는 그래서 뭐지?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 그거야. 실제로 프랑스의 남브리타니 대학 연구가 있어요. 어머 진짜요? 네. 빠인 손님을 뭐 1초부터 몇 초까지 조금씩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 실제로 한 2초 정도 쳐다볼 때 가장 많은 남자가 다가왔다고 하는 오. 연구가 있습니다. 야 진짜로? 이거 하잖아요? 그럼 딱 기대가 됩니다. 딱 두 쪽 하나요. 저 여자 뭐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지? 그거랑? 이거나 두 번째는? 미친년이네. 반반이야 번째 반반. 그러니까 아님 말고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왜 저러지? 봐봐,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예. 네. 느낌 한번 줘보세요. 나는 이제 얘기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어,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진짜 오,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아, 어머, 세상에 그렇게나. 아, 진짜? 아, 맞아요? 예. 됐다. 봤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 되는 거였어요. 기운 쓰신 거 아니에요? 아, 기운 썼어요, 내가? 그럼 웃음 안 해봐가지고. 싸우자는 얘기인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약간 좀 인사하듯이 이렇게 뭐 아, 약간 좀 그 느낌이잖아요. 웃다가 뭔가. 있네, 웃다. 어, 뭐 얘기하고 있어. 아, 진짜. 웃으시고 아, 재밌으시다, 진짜. 안돼안돼안돼 내 게 아니야 저거. 와,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상대방이 성공한 거야? 그럼요. 아, 이렇게? 오.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지. 뭐 아니면 돈데 이거는? 뭐? 그래서 말했잖아요. 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맞아, 확실히 아님 말고. 이거에 먹히면 되는 거고 안 먹히면 말고. 그런 것들의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네. 그리고 소개팅 때도 우리 임던도 상대방 눈 보면서 얘기하기 되게 힘드시죠? 전혀 어렵죠. 근데 상대방 얼굴 뚫어져게 쳐다봐도 진짜 안 민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진짜 핵심입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정말 꿀팁이라서 이건 제가 진짜 막 써먹고 싶어 죽겠어요, 나. 이거 써먹어야 되죠. 근데 써먹 아직 써먹을 기회가 없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조만간 써먹으면 또 안 되잖아. 또. 근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아니, 너무 궁금하게. 아, 그러니까, 보세요. 보지 말아요. 진짜 안 민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안 민망할 수가 있다고요? 네. 저 되게 자주 본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대놓고 이렇게 봐도. 어떻게 안 민망하지? 처음 만났는데 너무 대면대면 하잖아요. 만났어. 대면대면. 소개팅이야. 첫 소개팅에서?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꼭 그거 물어보거든요. 본인이 닮았다고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내가 들었어도 이건 너무 멋지다 싶은 거 하나랑 제일 웃긴 거 하나. 닮은, 제 닮은 걸 말씀하세요. 예. 아, 뭐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예전에 저거 장나라 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있어요. 아, 있네요. 어, 느낌 보자, 얼굴을 보잖아, 이게 계속. 계속 볼 수밖에 없어. 제가 좀 웃겼던 건 뭐냐면은 들었던 거 중에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외국 카드 중에 그 트럼프에서 나오는 트럼프 킹 있죠? 네. 아. 킹 닮았죠? 킹도 있네. 무슨 이렇게 웃는 거야? 그렇죠. 눈을 떼지 않아서. 와, 그래 계속 시선이 거기 꽂히게 되네. 거기다가 이제 김병옥 씨도 있고요. 정말 대견합니다. 아, 진짜 있네. 예, 있어요. 많은 다양한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 예. 이원희 씨는 네. 본인이 들었던 거 중에 야 이거는 너무 거죠. 멋있다 싶은 거 있으세요? 아, 멋있다. 오, 궁금해. 계속 보게 되죠. 하시러 됩니다. 어, 예. 마침 것도 좀. 제가 웃었다 그래도. 진짜요? 확실히 얼굴은 계속 보게 되네요. 굉장히 웃기는데 뭐 그렇게 그, 놀랄만한 거 많아요. 또 뭐 있어요? 보죠. 저는 근데 그것도 웃겨요. 사실 그분들한테 미안한 건데 난 살짝 웃긴 게 보다 좋죠. 여성분을 많이 닮았다고. 아 유명하시죠.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표적인 분들이 아, 신세균 씨나 솔지입 그분들인데 이게 시대별로 나와요. 아 근데 확실히 신세균 씨 예전에 서태지 씨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그때 포스터 느낌이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세균 씨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이유가 너무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네. 얼굴 엄청 많이 봤죠? 아 저거 진짜 고단수다. 오, 아니, 고단수죠. 닮았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서로 가까워지는 매개체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 뭐예요? 막 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웃으면서 어 닮았다 뭐가 아, 느낌이 아, 있네. 대단하다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썼던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니까 되게 네. 편하게 쳐다볼 수 있네요. 저는 이 꿀팁을 찜할게요. 아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아 이거 좋은 방법이다 진짜. 이거. 요거는 꿀팁이다. 한번 써먹어보고 싶어 싶잖아요. 어, 실전에 써먹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 설렘이 있기는 그렇지. 그래, 좋았어. 맞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이 세포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올릴 거예요.